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간만에 리뷰를 들고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리뷰를 돈을 받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품 제공받고 하는 거는 종종 하지만요. 그리고 이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리뷰를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리뷰를 부탁한 분들의 입김이 끼시지 않는 걸 원해요. 근데 웨이코스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다가 일단 돈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리뷰하는 대가로 뭘 주면 좋겠느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은 뭐 보육원에 제가 기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본체에 들어갈 만한 그래픽카드를 주세요, 혹은 이 리뷰 제품을 나한테 그냥 제공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육원 컴퓨터에 넣어주려고. 근데 지금 그래픽카드가 2070 슈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하겠답니다. 아니 씨, 뭐 줄지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튼 좀 아쉽긴 한데 보육원 애들한테도 좀 좋은 그래픽카드 한번 주고 싶었는데 뭘 줄지 모르겠지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뻘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 리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펠릿 2070 슈퍼 JS V2입니다 V1 대비 원가 절감이 있었다고 내가 신나게 씹었던 제품이죠. 기존 제품 대비 원가 절감했는 부분이 2만원씩 될 텐데 똑같은 가격에 팔았다고 막 씹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가로 63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천 목록에 넣었던 제품이에요. 2070 슈퍼 품질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놈이 대충 평균적인 소음 그리고 평균적인 쿨링 솔루션, 거기에다 조금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을 비교 대상으로 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리뷰를 보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게, 당연히 리뷰를 하려면은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웨이코스에서 이 컬러풀 어드밴스 제품 그리고 컬러풀 불칸 2070 슈퍼 두 개 보내주셨는데요, 요놈들을 속까지 까고 서멀 제드포 똑같이 하고 온도랑 소음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다소 지루할 수 있겠지만 좀 좋아하시는 분은 속 내용물 궁금할 까네요. 실제로 어떻게 히트싱크가 돼 있는지, 또 히트싱크 사이즈의 비교, 히트파이프는 어떻게 돼있고 실제 온도는 얼마 나오고 안에 전원부는 튼실한지 어떤 부품을 쓰는지 그런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조금 지겹더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그냥 성능만 궁금하다 아니면은 결과값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단에 몇 분의 결과가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가 다 뜯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쿨링 솔루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뜯어왔어요. 나사봐요. 와 이거 다시 조립할 생각이니까 귀찮네요. 상당히 뭐 어쨌든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비교 대상군인 펠릿 JS V2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연어 같은 경우는 V1 대비 조금 아쉽죠. 많이 얇아졌어요. 히트싱크가 히트파이프도 원래 5개였다가 8mm 4개로 줄었어요. 요놈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통짜로 돼 있는 쇠 가이드예요. 뭐 베이퍼 챔버나 그런 게 아니고요. 구리 베이스를 하나 추가로 해놓긴 했네요. 여튼 비교 대상 손에 쥐고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부터 볼까요? 불칸보다 어드밴스부터 볼게요. 좀 더 하급인. 얘는 요거 보시면은 요쪽이 약간 볼록해요. 옆으로 보면은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밋밋한데 얘는 약간 볼록하죠. 이게 베이퍼 챔버를 이용한 겁니다. 베이퍼 챔버는 증기 챔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히트 파이프를 있잖아요, 옆으로 넓게 늘려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트 파이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똑같은 8mm를 다섯 개 썼죠. 근데 아쉽게도 옆으로 면적은 좁아요. 밑으로 조금 더 길긴 한데 옆으로 좁은 게 더 크겠죠. 그래서 발열 면적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럼 두께 한번 볼까요?
자, 두께를 보면은 비슷하네요. 예, 좀 비슷합니다. 두께 비슷하고 실제로는 조금 더 촘촘합니다. 밑으로도 좀더 나오고 한개한개 사이가 더 좁죠. 그래서 쿨링 솔루션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이 히트 파이프 하나 더 있다는 거 빼고, 어드밴스가 여기 히트 파이프 하나 더 있다는 거 빼고는 방열 표면적은 비슷비슷할까 생각되네요. 그러면 어드밴스 내려놓고 나름 하이엔드 제품을 표방하는 불칸 한번 봅시다. 불칸인데요, 불칸 같은 경우에도 베이퍼 챔버를 이용했는지 여기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보이시죠? 볼록 나와있죠? 그리고 히트 파이프가 이쪽에서 보면 보이는데 좀 두꺼운 거 3개가 있어요. 8mm, 8mm 3개가 있고 가해 거는 비교적 좀 얇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보면 더잘 보일 거예요. 보이죠? 맨 가해 건좀 짧아요. 이게 얘는 8mm 3개랑 6mm 4개를 쓰고 있어요. 총 7개 히트파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보시다시피 딸랑 4개 쓰는 이거보다는 확실히 뭐다? 많이 썼죠. 예, 히트파이프 많이 썼습니다. 물론 히트파이프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넓이는 비슷해. 넓이 비슷하고 두께 한번 볼까요? 두께도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아무래도 길이 면에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하네요. 길이 면 차이가 좀 있어요. 불칸께 좀더 깁니다. 예, 끝을 딱 맞춰서 봤을 때 밑에 분명히 더 길죠. 근데다가 자세히 보시면 촘촘함이 다릅니다. 한개한개 사이, 이거 판때기 한개한개 사이가 방열판 분명히 불칸이 조금 더 좁아요. 느껴지시죠? 이게 직접 살려보면 좀더 차이 나는 걸 아실 텐데, 일단, 그 살려보는 걸 패스하겠습니다. 무게감도 확실히 더 무거운 거 보니까, 확실히, 불칸이 위급 제품답게 쿨링 솔루션 좋은 거 썼습니다. 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100mm 펜 2개 썼어요. 커버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얘는 90mm 3개 썼습니다. 근데 블레이드 사이즈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죠? 마찬가지로 커버는 플라스틱입니다. 불칸은 어떨까요? 불칸도 사실 뭐 90mm 3개라서 블레이드 사이즈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펜에 대해서는 세 제품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이펜 제품이 블레이드가 좀더 크더라도 아쉬울 수가 있지 않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한 펜들의 스펙을 몰라서 뭐 어떻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작은 펜 3개나 큰펜 2개나 보통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큰 차이는 없어요. RPM 설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펜의 풍량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펜에 대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방열판만 딱 봤을 때는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뭐딴 애들 띄워주려고 이거 들고 온거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아시죠? V1 까기 위해서 V2를 일부러 샀던 거예요. 그 제품을 그냥 비교를 해준 거고, 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펠립 V2 제품이 전 제품군 중에서 평균 정도에 속합니다. 요 놈보다, 사실, 컬러풀 어드밴스가 약간 좋아요. 히트파이프 때문에. 방열 면적은 비슷하고. 그리고, 확실히 불칸은 요두 놈보다도 더 좋아요. 발열 쿨링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위에 게 맞네요. 1등, 2등, 3등 매기겠습니다. 어쨌든 세 제품 다 평균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게 V1이었으면 좀더 비교하기 좋았을 텐데. 여튼 쿨링 솔루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쿨링 솔루션을 보셨을 텐데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기판을 들고 왔어요. 기판의 레이아웃으로 이제 전원부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겠죠. 중앙에 있는 게 펠릿 JSV2, 이쪽이 어드밴스, 이쪽이 불칸입니다. 사실 이 펠릿 JSV2도 레퍼런스 대비 좋은 기판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살려보면 이렇게 10개죠. 그리고 위에 2개가 붙어있어요. 밑에 10개는 이 GPU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전원 부분이고요. 위에 2개는 메모리한테 전원을 공급합니다. 여기 메모리가 있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캡 있잖아요. 요 캐피스터. 이게 원래 V1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쪽은 SP캡, 이쪽은 아마 탄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솔리드 캡으로 바뀌었어요. 캔 타입에. 자주 보셨죠? 메인보드 같은 거에도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캔 타입에. 캡. 요캔 타입의 캡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여기 문양이 있어요. 숫자도 있고 문양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안볼 거예요. 예. 이게 금음달 모양의 중앙에 점이 찍혀 있는 캡인데 요 캔이 캡이 어떤 거냐면은 AP콘이라고 하나? 거기 대만제 제조사에서 만든 캐피스터예요. 나름 많이 써요. 이거 여러 그래픽카드에도 들어가고 에즈락 메인보드 그런 데도 들어갑니다. 아수스 보드에서도 본것 같아요. 예, 널리 쓰이는 제품이에요. 용량은 커졌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탄탈이나 SP캡보다는 분명히 용량이 큽니다. 근데 원가 자체가 저렴하고 캡 숫자도 줄었거든요. 사실 원가 절감 한 거예요. 뭐 전기적 특성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탄탈을 좀더 위급으로 봅니다. 좀더 고온에도 잘 버티고요. 리플 같은 게좀 적고. 여튼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약간 다운그레이드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급이면은 레퍼런스 대비는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평타는 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 모스펫을 빼먹었는데 중앙에는 모스펫은 NCP 302055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또딴게 들어가 있었죠. 근데 걔네 둘이 스펙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운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드라이버 모스 1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요걸 기준으로 잡을게요. 어드밴스 한번 보죠.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12개인데 이거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럼 위에 두 개는 뭐다? 메모리 쪽에 전력 공급하고 밑에 8개는 GPU에 공급합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파운더스 에디션은 이제 캡도 있잖아요. 탄탈 캡을 써요. 그리고 모스펫도 드라이버 모스 쓰는데 여기 모스펫이 자세히 보면은 좀 다르게 생겼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일단 뭐 이거 다리 가지고 구분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다리 숫자가 좀 적어요. 요게 이름을 딱 검색해 보면은 나오는데 듀얼 엔체는 모스펫이에요. 모스펫 이름이 제가 적어놨거든요. 컨닝페이퍼 M3816N이에요. 왜 컨닝페이퍼 적어놨냐면은 이거 안 보여요 내 눈에. 이거 돋보기 들고 와서 봐야 보이는데 저도 보고 읽으면 아는데 여튼 어쨌든 그 제품을 씁니다. 캐피시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니치콘이었는데 니치콘에서 지금 없어지고 후치츠로 합쳐졌나? 하여튼간에 여기 자세히 보면 FP라고 적혀있어요. FP캡을 쓰는데 일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스펙이 나름 괜찮은 솔리드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뭐별 차이 없거나 약간 처지는 수준이에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보다 조금 좋다 아니면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조금 처진다 뭐그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어드밴스는 아쉽게도 저렴한 제품인 만큼 이 펠릿 JS V2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전원부를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칸을 보도록 하죠. 불칸은 고품질 제품이잖아요. 딱 봐도 여기 흰색 줄에 플러스가 적혀있는 얘네들은 탄탈캡이고요. 그리고 회색 줄이 있고 납작한 요 캐피스터는 뭐냐면은 SP캡이라고 부릅니다. 요 놈들이 전기적 특성이나 품질 자체가 요캔 타입의 거보다는 좀 좋아요. 캔 타입의 거보다 좋고 원가도 좀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고성능 그래픽카드 아니면 이거 잘안 써요. 잘안 씁니다. 비싸니까. 단점은 개수가 그러니까 같은 개수로 비교하면은 용량이 떨어진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표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많이 때려박으면 해결이 돼요. 결국 이걸 안 쓴다는 거는 우리는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좀더싼 맛에 대용량 제품을 쓰겠다는 얘기죠. 이게 비용도 비싸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무시하고 페이지 숫자 한번 봐야 되겠죠? 페이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똑같습니다. 뭐랑? 펠리 JS랑 똑같아요. 12개고 위에 두 개가 메모리 쪽에 들어가고요. 밑에 10개는 GPU 쪽에 들어가겠죠. GPU 보면은 다 똑같은 걸 써요.
TU104A1.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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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걸 쓴다는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요. 2070 슈퍼니까. 어쨌든 전원부 품질은 확실하게 레퍼런스보다도 높고, 그리고 파운더 세드메시션보다도 높고, 그리고 전체 품질로 따져도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불칸이었습니다. 하긴 불칸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급이 아니면은 욕먹겠죠. 어쨌든 전원부 품질로 등수를 따지자면은 불칸 1등, 2등은 펠리츠 SV2, 3등은 어드밴스 정도 되겠네요. 참고로 얘네 구매가는 이거 두 개는 비슷하고 이거는 확실히 한 10만원 정도 비싸요.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 고품질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겠죠. 전원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내가 빼먹은 건데 이쪽도 드라이버 못 썼어요. 종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QD9619A인가? 그거 썼어요. 그것도 나름 고품질의 드라이버 못 씁니다. 얘네보다 좋은 드라이버 못 쓰는 거는 아마 하나밖에 없을걸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호복지, 호프만 요거보다 조금 고품질의 모스펫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상급 모스펫 썼고, 얘도 나름 괜찮은 모스펫 썼고, 이놈이 조금 낮은 거 써서 아무래도 페이지 수도 적고 떨어진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보신 일단 첫 번째 뭐죠? 쿨링 솔루션.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기판 확인. 세 번째는 성능 확인. 그럼 또 더 필요한 게 있죠. 소음과 발열.
소음 발열도 사실 영상 다 찍었습니다. 예, OCCT 5분, 10분 구간으로 제가 체크해서 표에 적어놨고요. 보시다시피 영상이 다 있어요. 다만 이게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생략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파일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생방 때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등 이걸 다 찍어놨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도 소음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인케이스가 아니고 오픈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온도는 인케이스로 했단 말이에요. 온도는 인케이스로 했고 소음은 케이스 안에 넣으면 케이스 팬하고 그리고 CPU 쿨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오픈으로 열어놓고요. 그리고 CPU는 아주 그 저성능의 CPU를 집어넣고 돌렸습니다. OCCT로. 그렇게 해서 10분간 돌려서 평균 소음을 측정한 겁니다. 데시벨 미터 길어. 일일이 JS 불칸 전부 다. 요거는 일부 생략했어요. 재미없으니까. 어쨌든 표로 다 만들어 왔어요. 표 한번 볼까요? 일단 기준으로 삼았던 제가 얘기했죠. 대부분 제품의 평균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펠레츠 S 한번 봅시다. 파스마크는 26,000 정도입니다. 이건 뭐 갤럭시 EX 같은 거 쓰면은 보통 한 25,500점 정도 나오죠. 뭐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오버워치는 평균 179프레임, 디비전 143프레임, 모넌 108프레임, 평균은 143.3프레임 나왔습니다. 이거 불칸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불칸이 그래도 미묘하게 파스 점수가 잘 나왔어요. 엄청난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클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잘 유지했죠, 불칸이. 쿨링 솔루션이 좋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게임 프레임은 사실 뭐 파스 점수 뭐 100점 올라가봤자 프레임 얼마 오르겠어요. 네, 1프레임 올랐습니다. 1프레임 아니면 똑같거나. 그 성능 차이는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근데 어드밴스 한번 보세요. 어드밴스 뭔가 이상하죠. 파스 점수가 500점 가까이 높아요. 미쳤죠. 500점 600점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프레임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6프레임이에요. 이건 절대 오차 범위가 아니죠. 밑에 건 5프레임. 또 밑에 거는 2프레임. 어쨌든 모든 게임에서 대충 한 2% 정도의 성능 편차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파스 점수가 오른 만큼. 2% 정도. 2%에서 3% 사이겠네요. 그래서 평균 프레임도 대략적으로 3-4프레임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세 게임 평균 프레임. 그게 왜 그러는지 보니까 GPU 클럭을 훨씬 높게 유지하더라고요. 어드밴스가. 여기서 여러분이 고가형 그래픽카드 샀다고 무조건 이득이 안 되는 점이 이걸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2070 슈퍼S는 GPU는 다 똑같은 칩셋을 쓰잖아요. 아까 제가 뜯어서 보여줬던 것처럼. 근데 이 칩셋이 그 마진폭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지더라도 완전 똑같은 클럭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몇 수율이 좋아서 더 올라가는 놈이 있다고요. 그럼 온도만 잡아주면은 그만큼 클럭을 땡겨줘요. 전압을 조금 더, 전압이 아니 참 전력을 충분히 공급했을 때 온도만 잘 잡아주면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들은 원래 적혔던 표기 클럭보다 더 높게 부스트 클럭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어드밴스가 뽑기 운이 좋았다는 얘기죠. 사실 그러면은 이 세 놈 다 의미가 없네요. 원능 사도 뽑기 운 좋은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온도를 찍어왔습니다. 잘 보세요. OCCT를 5분 돌렸어요. 그러니까 팬 속이 80%에 다다르면서 온도는 82도가 됐습니다. 대충 80도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부스트 클럭이 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럭이 좀 다운이 됐죠. 710이에요. 10분 정도 돌리니까 더 다운됐어요. 1650까지. 또 한 60 까졌죠. 팬 속은 더 빨라졌고 온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85도 시점까지 가지 않게 노력을 해요, 그래픽카드가.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할까요? 팬 속 올리고 팬 속 올려도 안 될 것 같으면 클럭을 다운시켜버립니다. 불칸 한번 볼까요? 불칸은 확실히 온도가 낮아요. 70도도 안 넘어요. 그러면 부스트 클럭 끝까지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전력량이라고 했죠. 전력량 해지를 하지 않았고 게임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부스트 클럭은 게임 부스트 클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클럭에 가깝게 돕니다. 어쨌든 팬속도 뭐 50%대로 유지하고 얘는 클럭 다운도 얼마 안 일어났다는 게 눈에 띄게 보이죠. 맞죠? 아까 보시다시피 50이 프레임 4-5 차이로 나왔는데 이 정도로 70 가까이 벌어지면은 이것도 프레임 한 4-5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어드밴스 한번 봅시다.
어드밴스는 이거는 좀 설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온도가 80도 중반까지 갑니다. 80도 중반까지 가는데 클럭이 까진 까졌어요. 시간이 지난 주에서 계속 까집니다. 클럭은 보시다시피 팬속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도가 누적되면 얘도 까집니다. 근데 수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까지는 폭이 딴 애들보다 덜해요. 딴 애들보다 덜하게 한 70 정도밖에 안 떨어졌죠. 얘네들 얼마 떨어졌나요? 얘네들은 160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수율이 제일 중요한 게 맞고, 일단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충분한 전력 공급과 쿨링이 이루어져야지 클럭을 더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 뽑기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어느 게 좋은지. 심지어 밑에 라인은 위에 걸 팀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서 사야 되는 건 뭘까요? 실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잘 잡는 제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 게 지금 펠릿 JS가 온도 쪽에서도 평균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밑에 있는 놈들은 OCC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클럭 박살납니다. 운 좋아서 수율 좋은 거 뽑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 클럭이 박살난다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운을 기대하기보다 기본적인 요건을 맞추고 운을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쿨링과 전원부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제품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차값이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클럭이 까진다. 온도를 잘 챙긴다면서 클럭이 덜 까지나, 일단 수율이 짱짱맨인 거를 이길 수는 없다 라고 대충 결론이 나오겠죠. 결국 불칸이 10만원이나 더 비싼데, 혹은 뭐 7만원이나 더 비싼데 그만큼 비싼 값어치를 하나요? 성능적으로 에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오늘 실험계가 이렇게 나왔고, 내가 맨날 쿨링을 중시하는 이유, 그리고 좀 과하게 케이스를 좋은 걸 추천하는 이유를 오늘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클럭이 덜 까지게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은 또 이제 컬러풀에서 실망할 거야. 야, 우리 이 제품 광고해달라고 올렸더니 이 자식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입맛대로 리뷰했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실드 하나 칩니다. 내가 불칸을 사는 이유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거 보여요? 불칸이거든요. 불칸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야. 이게 딴 거 없어. 캡틴 아메리카 방패 던지는 거 보이시죠? 불칸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다가 하단에도 꽤나 이뻐요. 여기 보시면은 꽤 이쁘죠? 네, 꽤 이쁘고요. 그리고 위로 봤을 때도 백플레이트에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LED 색깔을 바꿔 넣을 수 있는 백플에 LED가 있어요. 여러모로 봐도 불칸만큼 이쁜 제품이 별로 없단 말이야. 아까 소음도 그래 그랬잖아요. 평균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쿨링 정말 잘 잡아준다고. 어지간한 케이스에 넣어서는 성능 하락도 없을 거예요. 10만원 값어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나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5만원은 줄 생각이 있어요. 진짜 이 LCD 창 요거 하나만 5만원 줄 생각이 있음. 그리고 그 외에 백플의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나름 준수한 쿨링 을 생각하면은 불칸을 사보는 거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좀 주관적입니다. 저게 이쁘니 안 이쁘니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 사실 이거 안 이쁘다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불칸을 한번 은근슬쩍 추천해 볼게요. 그 어드밴스가 은근히 가격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소음만 좀 감수할 수 있다면은 보시다시피 뭐 클럭도 이건 뽑기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하지만 잘 나오는 편이고, 뭐 소음 좀 시끄러운 거 맞음. 어쨌든 싸잖아. 아이씨, 이거 어뱅이는 좀 추천하기 좀 애매하다. 근데 이건 지금 뽑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뱅이가 팀킬을 했는데, 불칸은 내가 확실하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이거 뽑기 운이 나빠도
이 정도 쿨링 성능, 이 정도 소음, 그리고 저 정도 외향이면은 진짜 괜찮은 제품을 생각합니다.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쿨링 면에서 일단 사실 있잖아요. 평소 게임 돌릴 때는 분명히 펠릿 JS보다 낮았습니다. 지금 온도가 여기서 높은 이유는 클럭이 이만큼 유지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높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실드 한번 쳐줄게요. 맞잖아. 내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클럭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전력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온도를 펠릿하고 비슷하게 뻐겼다는 거는 분명히 히트파이프가 한 개 더 있던 게 충분한 효과를 보인 거예요. 좀 더 촘촘한 방열판이 효과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실드 한번 쳐주고 그리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뷰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리뷰 안 들어온 거 아님? 여튼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리뷰 여러분한테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신성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